안녕하세요, 준박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GVDA DC 파워 서플라이입니다. DIY에 많이 사용되는 제품으로 전압과 전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. 이 제품은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, 모델명의 숫자가 출력이 가능한 수치입니다. 예를 들어서 A3010은 30V 10A까지 조절이 가능한 모델입니다. 이 모델은 안전을 위해 파워 버튼과 전원 온오프 버튼까지 두 개의 버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레버는 상단은 볼트를 조절할 수 있고 하단은 암페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후면에 장착된 냉각팬은 내부에 50도 이상의 열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작동됩니다. 플러그의 크기는 국내 플러그와 동일한 4.8mm의 크기로 흔들림 없이 장착할 수 있습니다.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케이블은 빠지지 않게 악어 케이블로 제작되어 있습니다. 설명서에는 사용방법이나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파워 버튼을 누른 후에 온오프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줘야 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한 개의 전원 버튼을 가진 제품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디스플레이에서는 볼트, 암페어, 와트의 출력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디스플레이 측면에 장착된 노브를 이용해 출력값을 변경할 수 있으며 노브를 누를 때마다 앞자리로 이동합니다. 맨 앞자리까지 넘어가면 노브를 회전해도 변경되지 않게 고정됩니다. 이렇게 파워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는 안전하게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고 온 버튼을 누르면 전력이 공급됩니다. 온 버튼은 작동이 되면 초록색 LED가 점등되어서 작동 중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작동 중에도 노브를 이용해 쉽게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두 개의 케이블은 길이가 같아서 이렇게 한쪽을 살짝 묶어주시면 실수로 닿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주변에 있던 모터를 작동해봤습니다. 하단에 있는 와트는 볼트와 암페어를 조절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와트가 출력됩니다. 지금 작동했던 모터는 6V짜리 모터였습니다. 이렇게 수리용 부품들도 문제가 없는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전압을 맞지 않게 설정했다면 이렇게 LED가 쉽게 고장날 수 있으니 작동하기 전에 설정값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 이거는 자동차 헤드램프인데요, 이것도 작동해봤습니다. 이렇게 연결된 제품이 몇 와트를 소모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암페어를 조절하면 볼트는 자동으로 변경되며 연결된 램프의 스펙은 55W입니다. 55W에서 더 올려봤는데요, 전구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. 부품용 LED인데요, 이거는 5V라고 써있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LED도 서플라이를 통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LED 전구는 11V용이었네요. 이렇게 차량에서 사용되는 제품들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서플라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직접 만드신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, 파워뱅크 또는 이렇게 직접 만든 제품에 들어간 배터리에 따라 조절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스피커에는 3S 12.6V 배터리가 매립되어 있습니다. 암페어는 2A로 맞춰놨는데 배터리 잔량에 따라 줄어있는 모습입니다. 이렇게 직접 만든 파워뱅크에 따라 다른 전력을 쉽게 조절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